먹겠습니다. 제가 지금 퇴근하느라 광장에 나와 있는데, 여기 광장에 볼 때마다 항상 보이는 게 있어요. 네, 이게 저희 선별진료소랑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이렇게 있는데, 광장 지날 때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,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, 어렵게 모신 게스트분인데 이분과 함께 작은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. 주사님, 이게 열렸네? 네, 안녕하세요. 수지를 맞을 것 같아서 키친타올로. 요리를 많이 하니까. 요리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시는 우리 강태입니다. 홍보기획과 뉴미디어 팀입니다. 네, 저희 오늘 뭐 만들기로 했었죠? 브라우니랑 네. 달고나 커피 만들기로 했습니다. 네네, 브라우니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게 잘 만드시더라고요. 네. 네,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네, 만들어 볼까요? 네, 저희 지금 시간이 몇 시죠? 지금이 우리가 다 6시 퇴근인데 지금 9시. 네, 그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.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솔직히 달고나 커피 젓기만 하면 된다고 들어서 제가 도와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네. 옆에서 응원만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응원이요. 네. 일단은 그러면은 저는 달고나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우리 강태 주사님은 브라우니를 만들면서 제가 한번 젓다가 힘들면 구경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커피랑 커피. 우유랑 물? 그 커피랑 설탕이랑 물. 달고나 커피 영상 하나도 안 보셨나요? 안 봤지. 해봤어? 해본 적 있어? 어떤 게요? 이거를? 달고나 커피를? 아니 전혀 없죠. 저는 보기는 많이 봤어요. 아, 이게 맛이 있을까? 이게 의료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맛있을 수 있어. 먹고 뱉으면 어떻게? 먹고 뱉으면 그거 제가 다시 먹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1:1 비율일 거. 그래, 안 달면 설탕 버는 거지. 생수. 생수. 이제 뇌가 정지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? 아, 제가 요리를 별로 안 했다 보니까. 비주얼이 짜장면 같은데 네. 정상적인 건가? 아, 제가 유튜브에서 본 그대로의 비주얼이에요. 네? 이걸 저으면 짜파게티 느낌 나는데. 네, 약간 이걸 저으면 이제 달고나가 되는 거 같아. 배고파서 짜파게티 먹고 싶어. 네, 약간 염색약 같기도 하고. 염색약 이거. 20대부터 내가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서 염색을 좀 하고. 같이 알고 싶어하는 분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벌써 색깔이 조금 바뀐 것 같지 않나요? 기분 탓인가? 일단 지금 좀 벌써 힘들기 시작했거든요. 의료진 분들에 비하면 아무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맛있는 건가?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보통 이렇게 젓다가 아니 지금 한 4,000번 한 것 같은데? 달고나 커피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이것도 아직 안 된 거야? 와, 한참 먹었죠 이거. 진짜? 네, 이거는 제가 본 유튜브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진짜? 그 유튜브 어느새 주사님이 적혀있네요 여기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네, 주사님 브라우니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어느 정도 된 거 같아요. 좀만 더 하면 될 거 같아요. 아, 괜찮아요. 많이 바뀌잖아.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 산에 올라갈 때 얼마 남았어요 하면 5분만 더 하면 돼. 자, 그러면 일단은 초콜릿 500g을 중탕시켜서 녹여야 됩니다. 순조롭게 완성되고 계신가요? 아직은 뭐 시작 단계니까. 근데 계란이랑 버터랑 초콜릿이랑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 않나? 달고나는 잘 안 되고 있어? 달고나는 잘 되고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몇만 번 남았어? 3만 번? 그래도 색깔이 아까 그 사약에 비하면 진짜 저희 먹는 달고나처럼 오오오 많이 변했네. 느낌 있죠? 오, 야 많이 변했네. 이거 뭐야? 네, 궁금한 게 있는데 밀가루를 채로 이렇게 걸러서 내리면은 뭐가 다른 거죠? 다 굽고 나서 네. 이게 밀가루가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밀가루가 씹히는 경우가 아,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되니까 되게 예쁘게 붓게 잘 가지네요. 그치. 모양새가 벌써 이렇게 약간 티라미수 같은 느낌? 자, 완성! 완성! 요거를 5분에, 네. 5분에 한 20도, 20분 정도 구워주면 됩니다. 자, 네. 20분 정도?
오븐아 브라우니를 부탁해. 왜 그래, 미쳤어? 네, 이렇게 저희 베이킹이랑 달고나 껍질 해봤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어. 아, 방금 부끄러운 일이 좋았어요. 네. 아, 네, 어쨌든 고생하셨고 저희 만든 거 의료진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제가 만든 커피는 확신이 안 들긴 하는데 브라우니 맛있을 거예요, 그렇죠? 이런 생각도 해봤어. 안 들리는 게 더 맛있겠다. 네, 그러면 저희는 의료진 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때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시청 선별진료소 앞에 나와 있고요. 어제 만들어 놓은 달고나 커피를 이제 완성시켜서 갖다 드릴 건데. 너무 약하는 줄 알겠어요. 네,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달고나를 어제 만들어 놨는데 굳을 줄 몰랐어요. 이게 보시면은 좀 굳었어요. 이렇게 이거 양도 좀 적은 것 같고. 이렇게 잘 드려보겠습니다. 네. 그럼 일단 저희 달고나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점점 이게 모양새가 완성이 돼가네.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양이 적어서 그렇지. 라고 체면을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? 한번. 브라우니가 안 보이네? 네, 어쨌든. 좋아, 좋아했으면 좋겠는데. 좀 민망하기도 하네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저희가 이거 고생하시는데 드린다고 브라운이랑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봤는데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? 이게 설탕을. 고맙다. 자, 생각보다 달콤한 맛이네. 달고 단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달아요. 이거 만들려면 그러게, 맞아,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. 한창 확진자 생겨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었으면 정말 좋았겠다. 역시 진짜 조사님. 근데 달콤한 거에 이걸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. 달콤함을 위하여.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남영기 씨 선별진료소 근무하고 있는. 네.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을까요? 이제 장기화에 네. 가면서 이제 코로나도 힘들지만 이제 더위와의 싸움. 아, 더워지면 또 방역복 이렇게 다 입고 일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아요. 네. 저희 이제 꼭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네. 네. 뭐 다른 분들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.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네.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. 아, 역시. 네. 한번 드셔보시고 뭐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, 맛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뭐 마지막으로 시민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. 항상 개인 위생수칙 잘 해주시고요. 사회적 거리도 항상 잘 해주시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잘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처음으로 너무 나 못했는데? 네, 아니 괜찮아요. 저희가 잘 살려볼게요. 아, 자, 대한민국 화이팅! 남영규 씨 화이팅!